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바뀐 당신의 몸이 궁금하십니까? 그녀를 불러봅니다. 헬스 매니저 고영원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꽃길을 열어드릴 헬스 여신 고영원입니다. 오늘 바뀌었네. 바뀌었어. 오늘 바뀌었네요. 자, 오늘은 어떤 운동을 배워볼까요? 네, 환절기가 되면서 네. 밤낮으로 네. 온도 차이 때문에 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맞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오늘 준비한 운동으로 네. 몸의 체온을 올려서 떨어진 면역력을 사수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동작은요. 스트레칭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우리가 앞뒤로 움직임은 평상시 많지만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잘 없죠. 그래서 네. 옆구리 쪽 스트레칭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 거예요. 네. 두 무릎을 바닥에 이렇게 양쪽으로 구부리시고요. 네. 11자로 만들어 놓고 한쪽 다리를 네. 옆으로 쭉 내가 뻗을 수 있을 만큼만 뻗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발이 앞으로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가도 안 되고 정중앙으로 네. 네. 한 라인을 만들어주시고요. 네. 팔은 양옆으로 뻗어서 네. 팔과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네. 만들어줍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구부러진 다리 쪽 팔을 네. 펴진 쪽 다리 쪽으로 늘려주시는 거예요. 아, 옆구리. 자, 이때 네. 일어날 적에는 이쪽 네. 복부 네. 옆구리 힘으로 그대로 일어나 주시고요. 아,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15번 정도. 15번. 네. 네. 자, 근데 여기 엉덩이가 네. 이렇게 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뒤로 빠진다. 안 돼, 안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많이 안 가도 되니까 네. 옆으로 그대로 옆으로 갈 수 있는 만큼만 네. 네. 보내줍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동작은요. 네. 이 첫 번째 스트레칭에 연결해서 갈 건데요. 어허. 팔을 양옆으로 벌려놓은 상태 유지해 주시고 네. 오른쪽 손을 네. 바닥으로 네. 이렇게 얹어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사이드 플랭크 자세가 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네. 다리를 네. 이렇게 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이거 발끝이 네.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네. 발끝 라인은 일자 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위아래로 아~ 흔들어 주시면 이쪽 아래쪽 네. 복부에 네. 자극 옆구리 쪽 자극을 느끼실 수 있고요. 네. 하면서 엉덩이 둔근까지 강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시면 네. 한 손을 위로 쭉 뻗어서 가능한 경우에 안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움직여주시면은 네. 몸의 아, 밸런스까지 네. 잡아주는 네.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세 번째 동작은요. 네. 자,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벌리시고요. 네.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런지 자세를 만들어줄 거예요. 스케이트.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리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점프 다리를 탁 치면서 치는데 이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뒤꿈치가 들리시는 분들이 근데 바닥을 누르면서 뒤꿈치를 꾹 누르고 시 제자리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두 손을 보조 삼아서 같이 해볼게요. 네. 손으로 딛고 밀어내면서 같이 대로 내려갔다가 운동되겠다. 이거를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뒤꿈치가 꼭 바닥에 눌려져 있어야 돼요. 이 식으로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와, 20번. 자, 배워봅시다. 네네. 오른쪽 왼쪽 다리만 옆으로 그리고 뒤에 지지하는 오른쪽 발은 발가락이 확실히 디뎌지도록. 누르시면서 자, 디뎌지도록 눌러주시고요. 손을 양옆으로 벌려서 네. 자, 오른손을 왼쪽 방향으로 보내주시는 오른손을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네. 계산이 안 쓰죠 지금. 쭉 뻗은 다리 쪽으로. 네. 아 근데 찬 씨도 약간 좀 뻣뻣한 그러니까. 아니 민찬 씨 최선이에요. 엉덩이가 왜 뒤로 빠져요? 빠지면 돼,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뒤로 빠지지 않고 이 앞쪽 선이 네.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자, 두근의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가는데 더 왼쪽 왼쪽 더 그게 최선이에요. 잠깐만 보내볼게요. 무릎을 구부러지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네. 운동을 연결해서 네. 해볼 건데요. 네. 자, 오른손을 와. 매트 옆으로 보내볼게요. 놓고. 내려놓고. 이게 자세 잡는 것부터 힘들다, 이거 진짜. 상태에서 허리 손 해볼까요? 왼쪽 손은 허리 손 놓고 자, 이 앞쪽 아, 네. 어, 조여지겠죠. 이 상태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사이드 플랭크 상태가 되거든요. 자,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길게 쭉 뻗어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 잘하시네요. 힘차지 들어! 아, 이거 힘든데. 네. 힘들어.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업다운. 신원장님 이것도 잘하시네. 하시네, 그래도. 잘하시니까 네. 왼쪽 손을 위로 쭉 올려볼게요. 왼쪽으로 업그레이드 한번 들어 올려볼까요? 네. 자,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세 번만 더 해볼까요? 오~ 하나, 둘, 자, 셋, 셋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리 질러도 돼요. 맞았습니다.